안녕하세요.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마땅히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몸된 교회 안에 두셔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귀한 자매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거룩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또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이 마음과 영혼 깊숙이 새겨지고 일깨움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금주 금요일부터 계획된 중계 수양회를 위해서 주께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앞서 행해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 함께해 주셔서 성도들이 연합함으로 주의 선을 이루고 천국 들어가는 열매와 알곡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예, 시편 17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7편. 시편 17편 시편 17편 14절 말씀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금방 읽은 제 말씀의 14절에 보시면 자녀로 만족하고 이제 이 말씀이 나오고, 15절에 보시면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은 그 세상 사람들, 즉 불신자의 만족을 말하고, 15절은 그 다윗의 만족, 다윗은 성도니까 성도의 만족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합니다. 다윗의 만족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그러니까 만족이 다르기 때문에
다윗은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도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두 종류의 만족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제목을 두 종류의 만족으로 해서 시간 허락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여기 이제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이라 그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을 이게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하나는 재물이고 하나는 자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이잖아요. 재물. 그래서 이 신도 돈 벌게 해주는 신이 제일 인기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 그 가면 일본의 가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고양이잖아요. 고양이. 고양이가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이렇게도 하고 있고 이렇게도 하고 있고. 저는 그 처음 볼 때 너 맞을래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제 왼손 이렇게 들면은 여기 이제 사람 얘기한다 그러고요. 인형 중에, 고양이 인형 중에 오른손 이렇게 들고 있는 고양이는 돈 얘기한다 그러거든요. 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높이 들수록 이제 멀리 있는 사람하고 멀리 있는 돈을 부르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을 높이 들고 있다 그러면 멀리 있는 돈이 이제 내게로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돈신이에요. 돈신. 그래서 이제 재물을 하도 좋아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재물을 얻게 해주는, 돈을 얻게 해주는 신이 제일 인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안 믿는 사람은 오로지 소망을 자녀에게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녀를 잘 길러서 잘 교육을 하고 훌륭하게 이제 키우는, 거기에 오로지 모든 것을 쏟고 그리고 자기가 번 재물을 그 자녀에게 물려주고 떠나면 자기 할 책임 다 했다, 이렇게 통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세상 사람들의 만족은 오로지 14절에 금생에서 그랬으니까 한마디로 금생인 겁니다. 이 금생이라는 말이 이 세상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여기 세상 사람들이 결국 가지고 있는 재물도 주의 재물이거든요. 14절 중간에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얻고, 이게 결국은 재물이 주의 재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제 햇빛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고 쓰고 삽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온 거니까 결국은 재물도 주님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재물도 주님의 손에서 나온 건데 왜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시냐고 말입니다. 안 믿는 불신자에게도 재물을 주시는데 그들이 추구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뿐 아니라 그런 걸 주심으로 인해서 그곳 한정된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신령한 것이 있다는 걸 생각하라고 주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재물로만 만족하고 그 이상을 생각지 않는, 그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재물과 부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실 그 재물도 주의 재물이고 그 주님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여기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시는 목적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 이상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 이상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을 20절에 책망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여기 생명의 날이라고 할 때 원문에 보면 생명의 날들입니다. 즉 매일매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생 매일매일을 살면서 뭔가 이 물질 그 이상이 틀림없이 있고 뭔가 이렇게 자녀 그 이상이 있고 뭔가 자기가 세상에서 얻은 그 이상의 것이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추구 안 한다고 말입니다. 생명의 나를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사람은 깊이 생각을 하고 문제가 무엇이라는 걸 알고 답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것을 얻어야 되는데 육신의 생명에 해당하는 것만 생각하지 그 이상의 것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욥기 21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1장 욥기 21장입니다. 7절부터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21장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 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내며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14절부터 16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그래서 이 7절부터 보면 12절까지 다 잘 되잖아요. 자녀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되고 그리고 짐승도 잘 되고 가족이 다 평안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사실은 누가 준 겁니까?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얻고 그 말처럼 주님께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16절에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사실 자기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 지혜로
돈을 얻고자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사실은 못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추구하니까 주셨다 그 말이, 사실 그들의 복록 자체도 그 육신의 복록도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살면서 이제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담대히 인생에서 하나님을 거절하잖아요. 우리를 떠나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한들 무슨 이익이 있으랴? 사실 주님께 다 받고 살면서 주님을 등지고 사는 겁니다.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 자체가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좀 생각하라고. 그래서 참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좀 깊이 생각하라고.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12절 말씀에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로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 손으로 행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는. 그리고 그 결국은 그런 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데 사실 그건 육신의 만족이지 진정한 만족이 아니잖아요. 배를 채우심을 얻고 자녀로 만족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만족이 되냐고. 만족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사는 사마리아 여자 만족이 안 되니까 계속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다 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다 누려보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한 말이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 다섯 번이 헛되다고 얘기했거든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솔로몬에게 다 줬는데 다 누려봤잖아요. 좋은 것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 사실은 솔로몬보다 우리가 좋은 거 더 많이 볼 텐데 눈으로 좋은 거 보면요 처음 볼 때는 와 그러는데 몇 번 보면요 질리죠. 귀로 좋은 거 노래 소리도요 몇 번 들으면 또 다른 걸 찾잖아요.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니 많이 배워봐도 만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웃음을 논하여 미친 것이라 희락을 논하여 저가 무엇을 하는가. 이제 웃음과 희락도 별거 아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사업도 크게 해보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남녀도 앞에 많이 둬서 웃고 즐기게도 해보고 인생들이 좋아하는 처와 첩들도 많이 둬보고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은 막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해보고 결과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잡히는 것처럼 실제로는 만족이 안 되더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국은 만족하려고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물과 그리고 자녀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만족해 보려고 하지만 진정한 만족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믿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것도 달라야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만 만족하고 그것이 늘어나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이 전부라면은 그건 성도가 아닐 겁니다. 그건 안 받았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자, 성경 시편 17편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17편
그래서 14절은 믿지 않는 불신자, 세상 사람들의 추구하고 사모하고 만족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15절은 다윗의 만족입니다. 즉 성도의 만족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틀림없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틀림없이 다릅니다.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다윗은 속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 그리고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그 주님을 직접 대면해서 본다고 하는 주의 얼굴을 보리니 주님을 상봉할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제 여기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이 다윗은 환난과 역경을 많이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무려 10년 이상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을 뻔한 위기도 여러 번 넘겼잖아요.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에 대한 실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고 있고 그 듣고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6절에 보시면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기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인다는 걸, 그리고 듣는다는 걸 정말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응답하시겠는 거로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자기를 감찰하고 계시고 자기와 동행하고 계시고 자기 어려움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틀림없이 듣고 응답하신다는 실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속죄에 대한, 자기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성경 시편 40편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 12절입니다. 12절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다윗의 시인데요.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감히 하나님 우러러 볼 수도 없습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세요? 아침에 몇 개 빠졌어요? 몇 개 생겼습니까? 모르죠. 이 머리털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윗도 인생 속에서 아주 큰 잘못을 실제로 저질렀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으니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라고는 살인교사죄지 않습니까?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는데
그걸 이제 읽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 책망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해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곡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도저히 못 나올 것이거든요. 구약의 그 도피성을 보면요, 도피성은 이제 부지 중에 짓는 죄를 지은 사람은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도피성에 피하더라도 끌어내서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지 중에 짓는 죄가 도끼가 탁 나무를 자르다가 도끼 날이 날아가서 그 도끼날에 사람이 죽었다. 부지 중에 진 의도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내보내서 고의적으로 죽게 한 건 고의성이거든요. 틀림없이 자기 양심에 걸리고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구약 성경으로 보면요, 용서받을 길이 없잖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훗날 구세주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다윗은 그걸 귀를 통해서 듣고 확신을 가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시면 6절에 6절, 7절, 8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걸 말씀해 주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6절에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통하여서 들려주신 내용이 있다 그 말입니다. 8절 끝에 하였나이다. 그 중간에 그 내용을 주님이 다윗의 귀에다가 들려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서 10장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을 해놨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 이제 그런 것으로는 사람이 죄를 용서 못 받으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제물로 오셨고 구세주로 오셨고 그래서 모든 죄짐을 실제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를 단번에 들이셨잖아요. 그 속에 다윗의 죄도 포함시켜서 해결할 거다는 약속을 해준 거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속죄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잖아요. 그래서 시편 116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오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신다는 것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자를 말하잖아요. 그 자기가 어리석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가 낫게 될 때고 주님은 그 낫게 될 때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116편 8절부터 9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눈을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다윗은 확실히 사망에서 건짐 받았으니까 그 눈을 눈물에서 발을 넘어짐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확실히 건짐 받은 사람이니까 그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속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성도는 속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속죄를 받지 못한 사람과 속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르죠. 그리고 다윗은 내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잖아요. 시편 17편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금생에서, 다윗이 여기 금생이라고 했을 때 이제 내세를 믿었다는 거잖아요. 금생의 반대는 내세입니다. 그 내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성도는 내세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금생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생의 것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아기다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을 내세에다 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내세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스리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 있는 동시에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올 세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음이니라. 예수님도 금세 내세 계속 예수님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계속 교차적으로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갈 살 내세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니라. 이생뿐이라면 가장 불쌍한 자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세상뿐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아기다툼하고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내세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사는데 그 내세가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 아니겠어요? 그 내세가 확실히 있잖아요. 내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세를 틀림없이 준비하고 살 겁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전도자가 있었잖아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17세 때 구원을 받았다고 알려지고 19세까지 한 그 자기가 구원받은 지 한 2년 정도까지 내가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라고 70가지 결심문을 자기가 정하고 그 70가지 결심문대로요 매주 매달 매년 체크하면서요 그렇게 인생을 살았대요. 근데 그 70가지 인생 속에 많은 부분이 내세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세에 갔을 때도 실망하지 않는 이제 그걸 위해서 내가 일하고 투자하고 살자는 겁니다. 이 다윗은 내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 구원받은 성도는 내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내세를 위해서 뭘 준비하세요? 그 내세에 갔을 때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상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영광과 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 다윗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 깰 때가 부활시입니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 접고요. 성경 한 곳에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26장 19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19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여기 주의 죽은 자들이 누굴까요? 주님의 자녀잖아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죽었지만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로다. 부활입니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이제 믿고 먼저 죽은 성도들 이제 무덤 속에 묻혔든지 아니면 바다에 빠져 죽으면 장사도 못했을 건데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로 돌아갔습니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깨어 노래하라. 깨어가 뭡니까? 부활하여 노래하라. 그 육체가 부활합니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이제 원래 성경에 이슬을 그을 때 주로 이제 은혜 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로다. 생명의 부활이 확실히잖아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깨어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주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뭐예요? 주님과 대면할 것, 주님을 상봉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주님 봅니다. 성도는 주님을 보는데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할 때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육체를 입고는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나타내시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님과 같은 형상을 입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밝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완전한 지식이 생기고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주님 얼굴을 상봉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얼굴을 딱 대면하면 그렇게 기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가족들 중에도 있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정말 주님을 대면해 보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정말 대면해 봅니다.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주님 얼굴을 진짜 보잖아요. 욥도 이 고난 속에서 욥도 그 속에서 주님을 정말 보기를 소망했잖아요. 욥기 19장 27절에 보면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고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욥은 하나님을 정말 대면해서 볼 것을 기대했잖아요. 내가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하리니 외인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왜 주님이 우리를 외인처럼 안 할까요? 우리가 왜 주님을 볼 때 외인처럼 대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내가 섬기는 내가 함께하는 내가 아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볼 거잖아요. 외인처럼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그래서 이 욥은 어려움을 겪는 속에
자기가 딱 죽음을 넘어가서 주님 걸 볼 생각을 하니까요, 초급하구나, 마음이 기대되고 정말 설레고 마음이 감동이 된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도 내가 의로운 중에 그의 얼굴을 보리니, 그러니까 다윗은 앞에 14절에 말하는 세상 사람들하고 확실히 다른 것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동시에 속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내세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주님을 다시 본다고 하는 상봉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과 만족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재물과 자녀로 만족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나는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의 만족은 다르지 않습니까? 성도의 만족은 다른 겁니다. 자, 성도는 무엇으로 만족할까요? 성도는요,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있으니까 성도는 첫 번째 영생에 대해서 만족할 겁니다. 이 세상 것은 못 얻을지라도 영생을 확실히 얻은 거니까 영생에 대한 만족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다윗은 영생에 대한 만족이 있습니다. 성경 시편 2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1편, 시편 21편 4절입니다. 시편 21편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서이다. 이 다윗의 시입니다. 저가 생명을 구함에, 하나님께 다윗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주께서 주셨으니, 주님이 주셨는데 어떠한 생명을 주셨냐? 곧 영영한 장수로서이다. 영영한 장수가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 영생이잖아요. 그 주님은요, 영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영생을 정말 만족하고 이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영생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2절 시편 34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계산 말에서 금할지어다. 이 시편 34편 앞에 서두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에게 계속 추격당하고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블레셋 지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지경으로 내려갔을 때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입니다. 그 옆에 블레셋 아비멜렉 왕 옆에 있는 사람, 아니 저 사람은 다윗의 사울이 죽은 자는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저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앞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요 미친 채 하다가 침을 흘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 아니 미친 사람 데려왔냐고 쫓아내버렸잖아요. 바로 그 직후에 지은 시라는 겁니다.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내용이 베드로전서 3장에 인용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인용되어 있냐면 생명을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생명이 무슨 생명입니까? 단지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에 그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다윗은 영영한 장수를 확실히 영생을 얻은 사람이니까 그 영생에 만족하고 영생을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로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 영원한 이 영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적인 만족이 이루어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목마르지 아니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더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리고 다윗은 무슨 만족이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달아가고 그 말씀을 알아가는 거기에 만족이 있잖아요. 정말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 2편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실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리고 주야로 낮밤으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갈 때 거기서 오는 만족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오는 만족. 시편 119편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147절도 한번 볼까요? 147절 148절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여기 야경이 깊기 전에 요 번역이 원문 번역에 보면 밤에 경점들이 지나가기 전에 깨었나이다. 이렇게 원문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밤의 경점이라는 것이요. 이스라엘은 오후 6시부터 밤이 시작되잖아요.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이고 9시부터 12시, 밤 12시까지가 2경이고 새벽 3시까지가 3경이고 새벽 아침 6시까지 4경입니다. 야경, 경점들이 지나가기 전에 그 말은요. 자주 깼다는 거잖아요. 깊이 잠이 안 든 것 같습니다. 깊이 잠이 안 들고 말씀을 사모하려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경점들이 지나갈 때마다 계속 깼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또 묵상하고 또 자고 묵상하고 자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참 다윗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한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시편 119편에 보면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역경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잊지 않았잖아요. 몇 구절 한번 보면은 82절입니다. 82절에 82절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연기 중에 가죽병이라는 것은요 가죽이 불이 붙어가지고 그게 타면은 막 거기 연기가 나고 고약한 냄새가 나잖아요.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됐다는 건 정말 인생 속에 고약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에 들어갔는데도 여기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현재형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잊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87절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거의 멸하였다. 다윗은 여러 번 거의 잡힐 뻔했죠. 잡히면 죽는데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안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107절입니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쭉 읽어보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환난 속에 있더라도 항상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 다윗은 성도지 않습니까? 성도는 말씀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환난과 역경에 있을지라도 말씀을 붙잡으면요 힘이 생깁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힐 수만 있다면요 역경을 능히 이기고 그리고 담이 있더라도 담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다윗은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정말 주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만족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성도는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으로 만족할 때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깨달아가는 그때 성도는 이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잖아요. 언제 만족이 돼요? 성경을 통해서든지 인생을 살아가는 속에서든지 주님을 조금 알아가고 주님을 좀 깨달아갈 때 만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이제 9장 23절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치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치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치 말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의와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기이한 인자라 그랬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풍성히 젖어들 때 그때가 만족이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사도가 기도해 준 것처럼 주님의 기이한 인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애 속에서 그걸 점점 알아갈 때 그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셨는데 이 세상의 사명, 영혼을 건지리는 그 일을 주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거듭날 때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올 때 거기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만족과 기쁨이 아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세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라면 그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안 받았든지 병들었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또 다윗이 말했죠.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뭐로 만족한다고요? 주님의 형상, 부활의 몸을 입는 그것으로 만족하리이다. 깰 때 주의 형상. 그리고 또 무엇이 만족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영원한 천국이라는 기업을 주셨잖아요. 그 기업으로 만족하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걸 사모하고 사랑했습니다. 시편 37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자, 완전한 자의 나를 원문에는 날 들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자가 누구겠어요? 구원받은 사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 완전한 자의 나를, 날들을 아시니 매일매일을 아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을 주님은 아시죠.
보십니다.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 기업은요, 영원한 기업, 저 천성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성경 시편 1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찾으셨으면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자,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요, 가나안 일곱 족속과 전쟁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각 지파별로 그리고 족속별로 그리고 가족별로 이제 땅을 분배했잖아요. 그렇게 줄로 재어서 딱 기업을 할당했던 것처럼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기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거는 이제 땅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그 영원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그 기업으로 만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5절 같이 읽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없는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그런 만족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기업으로 만족하고 주님이신 영생으로 만족하는 그게 성도의 만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만족이 아니라 자꾸 세상적인 만족으로 우리 마음이 뺏겨간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시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이 다르고 만족이 다른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살아가는 삶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다르고 만족이 다르니까 당연히 삶도 다르죠. 잠깐만 생각해 보면은 1절에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심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믿음이 다르고 만족이 다르니까 다윗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정직하다는 겁니다. 성도는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삶이 다른 것 중에 첫 번째 특징이 정직입니다. 정직.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경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여기 다윗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않았다. 마음에 딱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는 범죄치 않겠다. 그래서 다윗이 입으로 잘못된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면 손으로 자기 입을 막았잖아요. 다윗은 결심을 해서 범죄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조차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주의 입술의 말씀을 조차 주의 입술의 말씀을 조차 이걸 직역하면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조차 이 말이거든요. 주님의 입술의 말씀을 쫓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직접 내게 하신 말씀을 쫓아 그 말이거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쫓아서 이게 곁길로 안 가고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주님의 길을 굳게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세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이 다윗의 결심입니다.
나는 보리니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 간절한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믿음이 다르고 틀림없이 성도는 만족이 다르고 세상 사람들과. 그러니까 성도는 삶이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당연하지만 정직한 삶, 그리고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말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한 대로 주의 직접 하신 말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많잖아요. 66권이나 있는데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쫓아서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곁길로 가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진짜 소망은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에 평강 가운데서 주께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말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일 하다가, 그리고 의로운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큰 기쁨과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계 수양에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서 협력하실 분들은 협력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번에도 귀한 영혼이 많이 탄생되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여러 가지 참된 만족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다스려 주옵소서. 금주 금요일부터 진행되는 중계 수양이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 많은 영혼이 탄생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오늘 나머지 교제의 시간도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이 합당한 간증으로 또 성도들에게 유익과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